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문화제조청에서 2024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온유하고 향기롭게를 주제로 문화공연과 함께 전통공예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참여형 공예축제로 마련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나전칠기의 고유 빛깔을 간직한 전통방식의 2층 장입니다. 진주와 전복 껍데기를 붙여 자개의 광채가 돋보이는 의류함도 이채롭습니다. 오칠의 한 기법인 건칠로 명성이 높은 청주 출신의 김성호 작가의 나전칠기 작품입니다. 우리나라만이 나전칠기를 해요. 자개 껍질하고 오칠하고를 가지고 기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식기 아니면 뭐 수저. 온유하고 향기롭게를 주제로 한 2024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에는 붓대신 인두로 그린 산수와 낙화장, 김영조 작가 등 지역 무형유산 11인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가 무형유산 이수자 18인도 함께하면서 모두 93점의 공예 걸작들이 선보였습니다. 종묘, 재례 등 주제별로 참여 작가들의 시연도 펼쳐지며 전통 음악과 무용 등 문화 공연도 이어갑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공예품이 있는 줄 처음 알았고요. 와서 보니 색감이나 그 어떤 선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금속 열쇠고리 만들기 등 전통 공예 체험조는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판매 부스에서는 향수나 방향제를 만들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물 외벽을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쓰임을 주제로 공예의 미래를 예측해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공예 작가들의 작품 전시 외에도 이분들이 시연을 하고 체험을 하고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매일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해갔고요. 참여형 전통공예 페스티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청주 전통공예 페스티벌은 오는 22일까지 문화제주창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